비긴 어게인님, 50대인데 간병보험과 재가보험 중에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? 너무 고민되네요. 고민할 수도 있죠. 짜장면이 좋아? 짬뽕이 좋아? 간병보험이 좋아? 재가급여가 좋아? 둘 다 보험료도 비슷할 거예요. 50대면 간병보험 질병이나 상해에 입원 딱 10,000원씩 넣고 하는 거랑 그냥 재가급여 재가만 넣고 50만원 그러면 한 3-4만원 나오거든요. 도찐 개찐인데 이거는 그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간병기 보험이 더 좋을 수 있어요. 자잘한 질병부터 중대 질병까지 간병인을 부르면 나오다 보니까. 근데 나중에 65세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재가급여, 장기요양,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50만원씩 또 사망을 하면 책임 준비금을 해서 납입한 보험료 환급해준대, 또 20년 지나면 납입했던 보험료 환급을 해준대. 그런 거 보면 재가급여도 나쁘지 않고요. 내 생각기나 가족력, 납입 여력, 기준점이 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. 그래서 저 보험왕이 봤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틀리다. 정답은 없어요.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 보호망이, 그래서 저 보호망이 있는 거예요. 이 상품도 장점이 있고 이 상품도 장점이 있고 선택은 우리 구독자, 시청자의 몫인데 저 보호망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같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겁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